종합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물류 솔루션 분야에서 한국 초저온 에코프로 CNG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콜드체인 전문기업 한국 초저온의 국내 최대 규모의 냉동 물류센터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해 8,000제곱미터 규모의 자동화 저온센터에 스마트 물류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배터리 재활용 기업 에코프로 CNG와도 손을 잡고 경북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은 2022년 43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06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 규모도 2025년에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